오늘은 저희 킥장 제주병장 다육원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킥장에 오시면 입구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이렇게 멋진 글이 적혀 있는데요. 새봄을 맞아 크게 잘 되시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 경사가 많으시기를 기원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도 입춘대길 건양다경 하시기를 아로마가 소망합니다. 저희 킥장이 딱 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땅콩 먹고 밥 먹고 또 호두도 깨먹고 보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답니다. 캠핑장 식구들이 이렇게 휴게실에 많은 물품을 찬조해서 먹을 게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니까 떡국, 홍어에 치킨, 과일, 뭐 닭갈비, 가래떡 등등 점심을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계속 먹을 게 끊이지 않고 나와가지고 하나 먹으면 또 음식이 나오고 하나 먹으면 또 음식이 나오고 계속 먹어서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요. 숨을 쉬질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자 매니아님들과 그리고 관리자님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밖에서 숯불로 하루구이로 닭갈비를 구워주셨어요. 닭똥집도 구워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이게 먹다가 부족하니까 또 닭을 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닭을 또 엄청 많이 사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킥장의 마스코트인 제리는 닭갈비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제리병장 식구들 모두 모여서 윷놀이 대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곳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명씩 계속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끼리 계속 이렇게 붙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생생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뭐 이렇게 잘 나와? 그러니까 잘해. 와. 아니 나 개밖에 안 나오던데. 나 개로 이긴 사람이야. 개로 이겼어. 모윷 다 나왔어요? 모윷? 모윷? 잘한다. 뭐라도 아니 의욕이 너무 없어지겠는데? 개 잡고 두윷에 뭐 하나 남았어요? 두개 걸륜 모 생중계현장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봐도 제가 직접 게임을 했는데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윷놀이 상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사장님 또 블루님 그리고 관리자님께서 이렇게 예쁜 화분 또 코노 두들레아 후레뉴 또 제일 거한 쿠스금 등등 이렇게 많은 아이들 예쁜 다육이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아로마가 준결승에서 이 매니아님하고 게임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게임을 해서 이기니까 제가 결승에 올라온 거죠. 결승에 올라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멋진 윷을 꺼내시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사용할 특별히 주문 제작한 사군자 유시인데요. 이거를 대표님께서 결승자들이 할 유시라고 꺼내주셨어요. 굉장히 두껍고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결승전 인증샷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가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1등을 했답니다. 많은 상품이 있는데요. 3등은 화분과 배양토 10kg였고요. 2등은 피델리오와 배양토 15kg 그리고 아로마는 1등 쿠스금과 배양토 20kg입니다. 아로마 오늘 1등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지도 않게 1등을 했어요. 쿠스금 너무 멋지죠. 제가 안 키워본 아이 이렇게 선물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주병장 사장님이와 식구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월대보름 여러분들 모든 소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아로마
날마다 소망합니다. 내년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서 영상에 재밌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